My Promise 이하 문장을 이렇게 문장 구조를 분석한 다이어그램을 그려뒀습니다. 보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드리죠. My Promise S가 되고 Was가 V, Really A죠. Adverb 부사입니다. A Dangerous One이 보충어, 그리고 부사어로서 절이 하나 와 있습니다. Since부터 끝까지죠. 여기까지 절이 부사어 절입니다. 이 절의 구성을 보죠. 접속사 since가 있고 주어 I could have까지죠. 그런 다음에 보충으로서 명사구가 와 있습니다. 이 명사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 명사구의 구성을 같이 좀 보자는 거죠. 첫 번째 형용사 no가 와 있고 명사 way, 명사를 대수식하는 전치사구가 전치사 더하기 뭐예요? 절이 와 있어요. 그죠? 전치사 더하기 절. 이 절 부분이 여기 있는 절입니다. 절을 보면 접속사 없고 주어 없고 동사가 knowing 라는 동사가 있죠. 다음에 전사구가 in advance가 부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동사의 보충어인 whether 이하 절이 와 있습니다. 그 절이 여기 있는 이 절이에요. 그죠? 이 절을 구성을 보면 접속사 whether or not, 그리고 I would be able 가니까 보충어죠. 그리고 그 뒤에 또 뭐가 와 있나요? to keep it 이라고 하는 절이 와 있습니다. 이 절은 부사절이죠. 접속사 없고 주어 없고 동사 keep 그리고 보충어 it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 주어가 없잖아요. 이 블럭 하나가 지금의 하나의 블럭 색깔로 이렇게 표시할까요? 블럭 있고 그리고 여기 또 블럭 있죠. 여기와 이만큼 블럭 색깔을 이렇게 표시하죠. 아니네요. 여기서 이걸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블럭이 있죠? 여기 블럭이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블럭이고 그리고 또 이게 블럭이죠?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블럭 이렇게 할까요? 그럼 마지막 블럭 이 전체 블럭입니다. 전체 블럭은 이걸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죠? 이런 구조인데 여기 있는 이 S가 지금 없잖아요. 없으면 어디서 가져오나요? 위 블럭에서 가져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S가 여기 S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keep이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는 지금 to keep it 이 문장은 이 절 속에는 없죠? 그럼 밖에서 가져옵니다. 밖에 있는 I에서 가져오죠. 이 I가 여기 있는 I잖아요. I가 이 S의 I가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 S도 없잖아요. knowing 여기 있는 절 이 절에서 no의 주어가 없죠. 지금 문장 없으니까 밖에서 가져옵니다. 밖에 어디죠? 여기서 가져오는 거죠. 따라서 위에 있는 블럭 이 블럭이 아니라 여기가 블럭이 되겠죠. 여기서 가져오게 됩니다. S 여기도 없으니까 여기도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즉 no의 주어는 I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주어는 주어가 표시되어 있죠. I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는 이유가 왜 표시되어 있을까요? 밖에 있는 얘 밖에 있는 블럭 여기 S와 다르다 말이죠. 여기 S는 뭐예요? 여기 S는 My Promise잖아요. 그 여기 S는 뭐죠? I잖아요.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르니까 표시를 하고 이걸 생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같으니 얘는 얘와 같으니까 생략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얘와 다르니까 표시를 한 거고 얘는 얘와 같으니까 생략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절. 절의 형태가 to와 동사와 결합하는 v 또는 ving 또는 v 원형. 그죠? 이런 형태의 절을 가지는 경우를 만드는 절의 형태가 되는 를 이루는 기초는 주어의 반복이 있습니다. 주어의 반복을 제거하는데 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ing 절과 to 절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반복되는 주어를 재차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able 다음에 for me 를 하지 않더라도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ing 절의 주어는 주로
소유격을 써야 됩니다. My가 되는 거죠. My 너희. 그죠? 얘는 가로로 표시해 놓을까요? My 너희. 주어가 온다 그러면은 소유격이 오게 되고, 여기 to의 to절의 경우에는 주어가 온다 그러면은 form이 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런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런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영작문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